알 수 없는 힘에 잠식당한 낙천광은 동료들을 제압하곤 크리브샨을 떠난다. 그 후 악마의 현연이라 불릴 살육이 시작된다. 악천광은 미치광이 살인마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였다. 그를 막기 위해 반람의 고위 백랑들이 투입되었고, 그 중에는 악천광이 이끌던 악가문과 그의 아내 서교도 있었다. 지독한 혈전이 벌어졌다. 악가문이 전멸하고 수많은 고위 백랑들이 목숨을 잃었다. 악천광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야수처럼 발악하는 그 앞에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서교가 악천광에게 다가갔다. 악천광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주저없이 다가오는 아내를 베어버렸고, 그녀는 힘없이 악천광의 품에 안기듯 쓰러졌다. 순간 정적이 찾아오고 검붉게 타오르던 악천광의 눈이 잠잠해졌다. 잠시 정신을 차린 그는 품에 안긴 아내를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에 절규했다. 그의 주변은 함께 사지를 누볐던 악가문 형제들의 찢긴 몸뚱어리가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때 알 수 없는 힘이 다시금 악천광을 잠식하고자 꿈틀거렸다. 악천광은 강하게 저항하며 검을 움켜쥐었고, 악마를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순간 거대한 힘이 분출되며 그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서서히 눈이 감겨가며 비틀거리던 몸이 떨어졌다. 대지는 모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그 영혼은 별이 되어 잠든 하늘을 밝혀주고 있네요. 아, 새로운 영혼의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군요. 이 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좋은